만약에 저가로, 만약에 시가가 10억이고 그런데 거래한 가액은 뭐 7억이었어요. 그러면 뭐 7억으로 원래 세금을 냈었어요. 네. 법인의 경우에는 10억으로 시가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23년부터는 개인에 한해서도 적용을 해서 부당행위 계산 기준이 개인에 적용이 돼서 예전에는 저가로 양도했어요. 저가로 양도하면 그 저가에 양도한 그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23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찾아서 네. 시가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되었어요. 아, 그럼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된다 네. 말씀하신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인가요? 증여 역시 23년에 그게 가장 큰 핵심 예정 네.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통 증여 관련해서 뭐 아파트 같은 것들 증여하실 때는 네.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빌라나 뭐 땅 이런 것들 증여하실 때는 감정 평가 받아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세금을 줄이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 증여예요. 방금 조금 얘기를 주셨지만 근데 이때 이제 그 증여 관련해서도 사실 세제가 좀 바꿨잖아요. 네. 최근에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증여가 역대급이었다. 네, 맞습니다. 네, 봤었는데 이때 취득세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네. 네. 22년도 취득분까지는 증여 기부 아니 무상 증여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저희 이렇게 확인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취득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23년 이후부터 23년 1월 1일 증여일 이후부터는 이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네. 시가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근데 그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뭐 무조건 이게 뭐 매매사례와의 감정평가 어디에 어떤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증여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뭐 유사하게 매매했던 가액이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거나 네. 이럴 때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공시지가라고 해야 되나? 네. 공시지가라고 하면 시가표준액이 1억 치면 네. 그냥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불분명하거나 1억 미친 경우에는 예전처럼 가도 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이게 그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증여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여를 하면서 증여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별도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그 다음 한번 종부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감정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때는 그러면 시가 인정액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아파트들이 대체로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세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거든요.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동일한 단지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면적이나 가격의 그 비율이 5% 안팎으로 비슷만 하면 면적이랑 가격이 비슷하면 이때 유사매매 사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시지가가 동일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어도 일단 공시지가가 비슷하면 이게 유사매매 사례로 인정이 돼서 이게 증여일 취득일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기준에 유사매매 사례 가액이 있으면 그 기준점으로 더 가까운 날에 금액을 얻는 써야 되지만 비슷한 금액이 있거나 같은 금액이 있다 그럼 같은 걸 써야 돼요. 그럼 이게 그 증여하실 때 취득세를 좀 줄여
들으려면은 주변에 이제 거래사를 계속해서 좀 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체크하고 이게 두 번째로는 너무 안 된길까 싶으면 감정을 해버리는 것도 없지 네.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정 평가를 받으면 그 증여를 받으시는 분은 좀 유리하게 네. 되시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종부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종부세 관련해서는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가지 정도 여쭤보면 이게 최근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냐면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용품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이게 그 규제가 풀리면서 좀 좀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데 이게 좀 팔리지가 않고 해서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사실 때는 주거용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을 포함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이게 되게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주택인지 아닌지 세금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일단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이문하고 실질이 주택이든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도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쓰고 있다 이러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부인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쭤보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무조건 되고 있어야 이게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고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고 업무용으로 되어 있으면 업무용인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있으면 이건 주택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갖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일단 먼저 등록은 안 되어 있고요. 업무용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재산세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지금은 주택으로는 종부세 과세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무서나 부처는 날라와요. 네. 어떤 게 날라오냐면 약간 이게 약간 꼭 무조건 해야 되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변동신고를 해라. 네.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변동신고를 해주세요. 이런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때 변동신고를 해버리면 종부세에 합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계약금들 특이하게 달라 업무용을 만들고 전시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네. 사실 주택으로 포함되면 지금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주거용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양도소득세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그 주기실형 종부세 마찬가지고 네. 공동명의로 이제 주택 취득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분들이 그래서 공동명의 국가주택 기관세 같은 것들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간단하게 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예, 부부가 공동명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16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게 5대5로 공동명의를 갖고 있으면 16억에 대해서 8억이니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러니까 2년 보유하거나 뭐 주거용산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뭐 공동명의니까 16억에 대해서 50%면 네. 비과세 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네. 여쭤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공동명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아닙니다. 네. 전체 금액에 대해서 네.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16억이 네. 12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 양도차익을 과세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도 12억은 넘어간 16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싶은데 공동명의니까 반반 쪼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 상식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전체 양도 차익, 그러니까 16억에서 취득가액이 8억이었어요. 양도 차익은 8억이잖아요. 여기서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빼기 비과세까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명의면 거기서 지분율을 곱해요. 그래서 일단 2억이 나오면 그 2억에 대해서 50%인 1억 각각 1억에 대해서 양도차익 과세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고가주택 판단할 때는 합쳐가지고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양도소득세
지분 비율 대비 손해가 있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주 비과세는 아니고 일부 과세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동명의가 유리하긴 하죠. 네, 보통. 네, 세율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쭤보면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은 사실 1주택으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구별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다주택 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실질 과세예요. 지방세라는 거예요. 지방세는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다가구 주택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이고 1주택으로 가요. 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가 승수에 따라 달라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아까 단독주택, 네. 1주택으로 보는 거는 3층 이하여야 되고 19가구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승수가 4층이고요. 네. 가구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고 그 보니까 등기를 떼봤을 때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로 등기가 떼지고 다세대 주택은 동마다 이렇게 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등기상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지 세무서에서는 이게 전수조사도 많이 하고요. 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법상 면적 산정할 때 그러니까 옥탑방, 이게 항공사진으로 옥탑방을 있으면 층수가 하나 플러스 돼요. 네. 그래서 3층 이하여야 1주택인데 3층이 아니라 옥탑방이 있네? 그러면 이거 층수 하나 포함되면 다세대로 변환이 되는 게 그걸로 이렇게 과세를 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해야 될 게 이게 실무상 쟁점인데 예를 들면 전입신고 아까 말씀하신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인데 상가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주택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 안에 전입신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수조사예요. 그래서 19가구 미치면 아 그럼 다가구 주택이니까 1세대 주택이고 1주택으로 봐줄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19가구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근데 이거는 지을 때부터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옥탑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패지고 네, 생각 못하고 이제 못하거나 더 지으신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